이상하게 자꾸 뜨는 밈? 요즘에 그 남자 얼굴 아니야 이거? 그럴 줄 알았어 이씨. 요즘에 이 남자 얼굴만 나오면 조회수가 그냥 어? 기본 몇십만이야. 아이씨 또 나오네. 그냥 보급형 닉롤. 약간 그래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나오네. 아 나 진짜. 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 짜증나네. 아. 아, 그래. 알았다. 기출 변형? 하지 마. 혼자서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재미없는 거야, 슈퍼맨. 아. 진타들이래. 외계인 고홈. 외계인 고홈이래.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거는 굉장히 고의성이 다분한데요? 에라이지! 에라이지! 최고의 선물. You see, you can just give this kind of thing to men and they will be thrilled. 어,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애니메이션 고수로서 말씀드리는데 장송의 로리랜이 아니고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건데요. 저 여자가 남자한테 주면 좋은 선물 이라는 어떤 장면인데 사실은 저게 뭐냐면 옷만 없애주는 물약입니다. 너 미드 커지는 약임. 아니야 임마. 애니 안 봤구만. 어? 잠깐만. 30이네. 아씨. 피자를 조사놓네. 야 핑구야. 너 그렇게 잘라놨으면은 저 꼬다리 네가 다 쳐먹어 알았지? 저 꼬다리 남 주는 거 보소. 진짜 악질이네 저거. 할아버지 사진이 있는데 손녀한테 신문 좀 가져오라 했더니 할아버지 정말 구식이에요. 제 스마트폰을 써보시겠어요? 하더군. 그래서 손녀 스마트폰으로 벽에 있는 거미를 힘껏 내리쳤지. 스시는 대체 뭐가 문제임? 생선 조금에 40달러 냈는데 안 익혀서 배달해줌. 그것도 그걸 직접 해먹어야 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문명인답지 않게 날 것으로 먹는 거지? 왜 다시 불발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누룽지 초밥. 버거를 먹으려고 하는 악어. 괜찮나? 제가 그 버거가 사람한테는 좀 치명적인데 좀 등치가 큰 동물들한테는 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 돌고래는 일부러 가지고 논대요. 그 보고 독이 돌고래한테는 크게 치명적이지 않아가지고 그 알싸한 맛에 먹는데 알딸알딸하게 하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악어는 어쩔런지 모르겠네요. 디스코드 꺼지래요. 내 친구들은 전부 이거 쓴대. 바지나 제대로 입고 말해라. 아휴 이게 패션 잘 이해가 안 되는 패션이에요. 사실 저 뭐 나 저 같은 사람이 패션 운운하는 것도 웃긴데 이건 진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집에서 일 본 다음에 그 바지 올리는 거 까먹은 것 같은데. 내리는 김에 팬티까지 내리지. 팬티는 안 내렸대. 한 남자처럼 어, 바지 내릴 용기가 있으면 그냥 팬티도 내려 그냥. 탱크가 하나 있었는데 탱크와 보병들은 함께 싸워야 했지만 보병들이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건 거친 지형에 알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지. 장갑차 비슷한 느낌. 근데 이거는 방호력이 약해서 이런 식으로 뚜껑까지 달았다는 거지. 거북선 마냥. 근데 이건 무기가 없어서 다시 위에다 저걸 달았대요. 근데 저 기관 총수를 보호하지 못했대. 그래서 하지만 다른 장갑차를 상대할 때는 어쩌죠? 아 똑같이 장갑차면은 포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것 안에는 보병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그래서 아 이걸 다
할 수는 없구나. 이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 그지? 모든 걸 다 넣으면 보병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1로 돌아오네. 대충 200, 300시간이면 FF 인덱스가 꽉 차서 세이브 파일이 사망한다는 글인데, 넥서스 모드네요, 모드. 모드 사이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NPC 오브젝트 등이 계속 쌓여서 일정 수 이상 넘어가면 세이브 파일이 사망한다는 듯? 자세한 내용은 링크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큰 문제인 듯. 스타필드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스타필드 근황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모드를 만들던 모더가 있었는데 이 게임은 디스거스팅 해가지고, 실제로 한 말입니다. 모더가 디스거스팅 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더 이상 도저히 모드 개발을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지금 스타필드의 현 주소입니다. 코리안, 내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한 글 한 이유가 있어. 이런 트래쉬 게임 안 사길 바랬어요. 이 새끼. 일부러 이거 개그 욕심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하드디스크도 알고 DVD 드라이브도 아는데 다 이거는 램을 모를 순 없잖아. 개그 욕심 때문에 문제를 하나 틀렸네요, 이 친구. 남친이 200만원짜리 컴퓨터 사는 거 허락해줘야 해? 남친 200만원짜리 컴퓨터 사겠다는데 이거 허락해줘야 해? 내가 컴퓨터 잘 몰라서 같이 동거 중이야. 이거는 글쎄요, 너가 왜 허락을 해? 남친 돈인데. 아, 동거해! 근데 뭔 상관이야 그게. 그러게요, 내 돈 내 산 아니야? 허락이 왜 필요해? 그래 못 적었는데 동거해! 동거하는 거랑 남친이 자기 돈으로 컴퓨터 사는 거랑 뭔 상관이야? 남편의 소비는 제한할 수 있지만 남친한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 여성분은 동거회 말고는 칠 수 있는 게 없어? 저거 정도는 사게 해줘야지. 200이면 똥컴이라고? 아니야, 200이어도 충분히 괜찮아. 근데 그래 맞다,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지. 제가 유부남이라서 가격 협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네요. 저게 틀렸다고 말을 못하고. 아, 유부남은 가격 협상해야 된다고. 자연 곱슬인 말이라고? 말이 자연 곱슬이래. 웃긴다 얘. 양 같네? 그러게요. 말 중에 자연 곱슬이 있구나. 무슨 양말 같네. 양말. 법령 등이 쓰이는 방콕의 태국어 명칭은 꾸룽탭 마하나콘이며 일상적으로는 줄어서 꾸룽탭이라고 부른다. 사실 꾸룽탭 마하나콘도 온전한 명칭이 아닌데 방콕의 공식 명칭은 꾸룽탭 마하나콘 아문라따나코스인 마인타라 유타 마아딜록법 노빠란 라짜따니 뿌리놈 우돔라짜니 웻 마하사탄 아몬삐만 아왓탄 사띠 사카타띠 야 위산나깜 브라싯이다. 방콕을 길게 말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왓산누깜 아왓탄 사띠 사카타띠 야 위산나깜 브라싯. 감금 및 생명의 위협을 받는 희생자? 아, 설마 와이프야? 와이프가 이거 갑자기 문 닫아버린 다음에. 뭐 흔히 뭐 그 인터넷에 그 유부남들이 만든 그 단어 있잖아. 그 뭐라고 하죠? 무슨 방어? 무슨 방어 뭐더라? 의무방어전. 그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건가? 반대로 반대인 것 같다, 우리 집은. 아, 내가 모르는 거 보니까 반대구나. 아, 아직 젊어서 그래? 그런가?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주민들이 어린애들이 소리내는 게 시끄럽다고 소음 문제로 공원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신지로는 국회에서, 이 사람 알죠?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실제로 일본에선 법률상의 소음에 관해 어린이의 소리는 제외한다고 명기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좋은데요? 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어린이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거,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아우 듣기 싫어. 아우. 여러분 저 이런 거 방송해도 되나요? 애기들이 웃는 건 좋은데 우는 거는 쉽지. 우리 시온이 감 다 살았네. 방송도 챙겨주고. 야, 타이밍 봐. 그래 뭐.
기름이 크레마라고 해. 어. 크레가 모여 있다. 크레마가 모여 있다. 크레모아.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Here it comes! 뭐래요 캐리가 온다 이씨.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여기 여기 오, 점점 오르고 있는 중. 어 이제 온다. 꽉 잡아 꽉 잡아 온다고. 도쿄 간접 여행할 예정이다. 간접 여행은 뭐야? 신칸센 기다리는 중에 똥이 마려웠대. 그래서 아직 출발까지 10분 남은 도쿄행 히카리가 옆에 대기 중이길래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똥만 싸고 나왔다. 비록 몸은 오사카에 멈추겠지만 내 똥은 도쿄까지 가겠지? 영혼 보내기가 아닌 푸푸 보내기. 엄빠 결혼 기념일날 오빠랑 나랑 요리해서 대접한다고 장보러 갔다가 용가리 시식했거든? 근데 사서 올리자 하니까 뭐 하나 사던가 이랬음. 근데 아주머니가 흐뭇하게 보시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러시는 거. 오빠 표정 진심 안 좋은 거임. 그래서 내가 저희 남매예요 수고하세요 하고 지나갔는데 땡땡이 자꾸 체한 거 같다는 거야. 오빠가 엄마가 오빠한테 창백하다고 어디 아프냐 그래서 밥도 잘 안 먹었거든. 근데 땡땡이가 새벽에 위경련 와서 응급실 갔다. 나도 너 싫어 야발. 근데 너가 위경련이 오면 내가 뭐가 되냐고.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 한마디에 위경련이 오는 거야? 친오빠가? 그 정도야? 이 정도면은 그 정신적인 게 육체까지 미칠 정도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몸이 그냥 반응을 해버려? 스파이 패밀리 보면은 여러분 십덕 죄송합니다 잠깐 십덕 얘기하겠습니다. 얘가 자기 누나 되게 좋아하잖아. 얘가 누나거든요. 근데 맨날 막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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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단 말이야. 나는 누나가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말이 돼요 여러분? 시스콤인지 뭔지. 뭐 지금 이렇게 방금 지금 토하려고 했잖아. 이 사람 토하고 막 위경련 왔잖아. 왜 만화에선 이런 게 있는 거야 왜? 현실이랑 완전 반대되는? 없는 사람의 판타지야? 아 그럼 작가가 이 만화 작가가 누나가 없나 보다. 애니랑 현실이랑 동일시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타쿠라서. 와우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초록색이 대부분 접지거든요 그라운드. 접지에서 전기가 통한다는 거는 지금 전기가 어디서 지금 새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벽을 눌러보니까 소리가 나. 이런 벽에서 소리가 날 정도의 전류면은 저거 손으로 만졌다가는 웬만한 그 파워가 아니면은 저기서 띠디디 갈 수가 없거든. 저런 건 부도체라 그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전기가 잘 안 흐르는 물체인데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연기가 나면은 좀 내리세요. 어? 그리고 미쳤어? 왜 드라이버로 해? 아 근데 여기 고무 장갑을 끼고 있긴 하네요. 어이구야 저기 높은데 뭐라고 하지? 고압전선 만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도 되게 그 연봉이 높잖아. 어? 높지 않다고? 내가 말한 건 이걸 말한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건 이걸 말한 거야. 통전탑. 여기 올라간다니까? 줄 하나 믿고. 저희 아버지가 휴대용 무기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라고 했음. 유리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옛날에 월급 밀리면 불타는 유리물 들고 사무실 찾아가심. 전기는 그게 힘들듯. 아니 그거는요 저거 아버님 궁 쓰셨네. 토르비온. 아버님 혹시 토르비온이세요? 초구야 영광로. 아, 미안합니다. 예, 혹시 기분 안 나쁘셨죠? 예, 아버님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밥 주면서 아유 이 실리 비스트 그래놓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할인 상품을 두고 싸우는 인간. 멍청한 짐승들이라고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샤워할 때 다리도 신나요? 질문에 15만 명 NO. 어디야? 영국. 아, 또 거기야? 바지가 하루 종일 다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야?
What's the problem, man? 샤워할 때 비누와 샴푸가 아래로 흘러내리면 저절로 다리를 씻겨준다. 아, 물을 아래로 흐르니까. 아, 빅브레인, 맨. 그렇구만. 중력 모르냐고, 중력. 삐삐는 아마 하지 않을까요, 삐삐는? 삐삐는 하겠지만은, 이제, 레그는, 이제, 그냥 흐르는 물에. 소방관들의 10년치 술안주? 소방관들에게 구조된 경찰관들의 멋쩍은 미소. 소방관, 경찰관, 싸워서 소방관 승. 네, 재밌네요. 헌혈 포스터에는 유독 오타쿠 취향 일러스트가 많은데 그 이유가 오타쿠가 헌혈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 과거 6개월 동안 새로운 상대와 으!를 하지 않았을 것을 만족하기 쉬워서라는 걸 알았을 때 일본 적십자사의 잔인함을 깨닫고 말았다. 핀포인트 마케팅이에요. 헌혈해주세요. 헌혈해주세요. 어, 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현재 일본 학교에서 유학 중인데 헌혈 주간에도 만화 동아리에서 헌혈 많이 하더라고요. 피 주머니 집합소. 버튜버 팬아트에 달린 댓글. 아, 저 확대하면 안 돼요. 자, 제가 바로 의자입니다. I'm the chair. I am 의자예요. 네, 나의 꿈은 이제 의자랍니다. 그렇답니다.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케이크 만든 우땡인. 30분 좀 넘은 남편 생일인데 너무 슬퍼. 나 진짜 제과제빵 못하는데 결혼한 지 7년인가? 그리고 남편은 디저트 싫어하지만 유독 먹는 게 생크림 딸기 케이크라. 남편 오늘 야근 근무라. 잘 다녀와 하고 바로 막 생크림 딸기 케이크 만드는데 그냥 사먹는 게 낫지 않을런지.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못할 짓을 했나?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오해가 생길지도. 그냥 이런 거 만들지 말걸. 진짜 너무 못생기고 나 같으면 이런 거 기념일에 안 먹는데 괜히 뭐 한다고 일 버리고 시간 쓴 것도 화나고 케이크 같은 거 어차피 못 만드는데 굳이 이래가지고 너무 슬퍼. 마음이 이쁜 거지. 자, 이제 사오자. 야발. 마음이 중요하지.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진짜 소질이 없다. 그렇긴 하지. 소질 없네. 여기서 또 이렇게 괜찮다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사실대로 말해야 되거든. 때릴 건 때려야지. 급소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안 때려. 보름달빵에 생크림 바른 게 더 나았을지도. 왜 그러세요? 두 분이 다 팼는데 왜 또 패? 그만 패! 저거 형국 요리인가요? 그만해. 운다 애 울어. 일본의 공사장 안내판이랍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저거 남잔데. 한국말도 있어. 수도관 내 진화 공사 중이래요. 뭐 어쩌라고.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아, 이거요. 이거 뭐라고 써져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산준 구독 알람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공사장에서. 아, 삐삐삐삐. 안전모의 고양이 귀 뭐야? 어? 참나. 쏘리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아요. 겨울만 되면 육아가 더 힘든 이유라고? 왜? 영국식 배달 음식이래. 아우 진짜 이씨. 진짜 저렇게 먹어 밥을? 그 와중에 저거 뭔지 아세요? 그 영국식 순대잖아. 영국식 순대 피 범벅해가지고 피순대. 베이크드 빈 소스로 이렇게 먹는 거야? 진짜 영국이었으면 이거 생선 대가리랑 생선 꼬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딘가에? So I just gotta hold still? Is that what I gotta do? 불 크니까 나와. 이런 사람은 당근마켓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판매 중 안성탕면 오동동 라면. 안녕하세요. 네, 혹시 신라면은 없나요? 네, 없어요. 이 야발! 준비해놨어야지! 신라면 없으면 욕먹는 세상. 이것은 신라면 준비 안한 사람 잘못. 바로 무료 오픈월드 RPG 월...
원신을 다운로드하세요. 5개 신규 계정 생성 시 무료 뽑기 최대 20회. 겨우 20회. 오픈월드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고 원신을 무료로 즐기세요. 나도 겐신을 옛날에 했지만서도 진짜 광고를 너무 이상하게 한다. 아니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이거보다 목소리도 약간 AI 같고 싼마이하게 광고를 했네. 생물 유튜브에게 벌레 이름 물어봤더니 다흥님 이거 누구예요? 금색 그게 힌트입니다. 금색 투명 무당벌레인가요? 제 딸도 알 정도래. 간단하대. 못이 금자라 남생이 입벌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못이 금자라 남생이 입벌레는 거의 옹알이 할 때쯤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긴 하지. 이봐 이건 못이 금자라 남생이 입벌레잖아. 완성도 높은데 어이. 대부분 처음 말하는 단어가 아빠 엄마 아니면 못이 금자라 남생이 입벌레 아닌가? 뭐라고요? 뭔 파워? 우먼은 쓸 수 없는 힘이군요. 10년째 마늘 빻으신 할머니의 도구. 이 불발탄이라는 게요 나중에도 이 터질 위험이 있는 것인데요 10년 동안 아이고 이게 잘 돼 이게 깡 깡 깡 어우 잘 돼 깡 깡 깡 근데 뭘 빻은 거냐고? 그니까 공짜로 폰 하나 더 생김. 아 오메데토 오메데토. 불프의 진실이래. 어. 오케이. 다들 켰어 임마. 어 뭐야 이게 지금? 요즘 불프가 진짜 창렬이야. 창렬데이야 창렬데이. 글카 싸게 맞추는 방법이네. 레알 폰 글카. 디스코드에서 만난 사람을 현실에서 만났는데 이제 까보니 오비안 케노비는 스승을 잃었고 제자를 잃었고 사랑을 잃었고 제다이 오더를 잃었고 공화국을 잃었지만 절대 다크사이드로 넘어가지 않았다. 기가체드 오브이완 캐노비 역시 하이그라운드의 사나이. I'm the high ground. 모든 동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 테두리 없애고 전부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자. 아, 다 먹지 말자가 아니고 테두리 없애고 고양이랑 강아지도 먹어버리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옛날 그 조상님들은 고양이도 나비탕이니 뭐니 강아지도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진정한 그 평등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했군요. 저는 나비탕이랑 보신탕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개인적으로 먹는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본능적으로 좀 싫은 게 있지. 나는 굳이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이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뭐 고양이랑 강아지를 먹어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 뭔가 님들이 아는 야한 라이프액 같은 거 있냐고? 라이프액인데 어떻게 야해? 뭔가 추운 기분이 드는데 파이어 에그가 늘어져 있다면 닌 감기 걸린 거임. 그러네. 이거 좀 유용한데? 재밌다. 진짜 우마는 못하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네요. 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고양이 살 뺄 때는 LF42 유산균 먹이란 말에 샀는데 울집 멍멍이가 한 달 만에 2kg가 빠졌어요. 사람이 먹어도 된대서 살 빠질까 싶어서 먹었는데 저도 한 달 동안 3kg가 빠졌네요. 효과는 진짜 미친 듯이 좋은데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야? 판매자 고객님 고객님. 이것도 라이프액이네. 강아지가 먹으면 살 빠진다? 왜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야 이거 바이럴 아니냐? 그 리뷰 하나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제품은. 재밌는 사실 마우가. 마우가는 올해 2023년 11월에 인게임 영웅 도입보다 배우로의 출연이 앞서 동년 5월 13일로 반년 남짓 더 빠르다. 뭔 말이야? 음지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먼저 해왔다고 합니다. 다크워치로서. 오버워치에는 명과 암이 있어요. 오히려 공식보다 더 잘 만들었어? TV 설치 기사님의 당황. 와이파이 이름 바꾸는 걸 깜빡했네요. 기사님이 전에 사시는 거 주차 문제가 많으셨나 보네요 라고 했는데 주차 똑바로 해라 얍에 연결 중. 네.
이웃분이 주차를 잘 못했나 봐요. 제가 탄산음료 더 맛있게 먹는 법 알아냈어요. 제로콜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약간 이상한 뒷맛이 싫은 거잖아. 한번 속는 셈 치고 제로콜라에 설탕을 넣어보셈. 진짜 평범한 콜라랑 전혀 차이가 못 느낄 정도로 정상적인 단맛남. 근데 칼로리는 제로임.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걸로 특허 낼까 고민 중이래요. 진짜 미친 건 맞는 거 같은데. 너 미쳤어. 커미션 넣고 싶다 했는데 나한테 어때? 나한테 넣어. 싸게 해줄게. 야 빨 말이 좀 이상한데. 아 너무 남사스럽네요. 네? 아 트위터 무섭네. 아유 천박해라. 아유 남사스러워. 여러분 저 구독 좀 넣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좀 넣어주세요. 처음 땐 잘 부탁드려요. 아 쉣 짜증나. 아 내가 해놓고 말하니까 열받네. 대엄. 아 요즘 버튜버 턱이 높아진다니까. 버튜버도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저 정도 묘기는 부려야. 진기 명기네요. 중국 홍콩 뉴질랜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자전거 타는 사람 10만 명당 도난당한 자전거 대수래. 서울은 자전거 소유자 및 이용자 10만 명당 98.74대가 도난당하여 세계 2위 차지했대. 불명예를 차지했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 어떻게 엄복동의 나라에서 2등을 할 수 있냐. 싱가포르는 10만 명이 전부 자전거를 다 잊어버렸어. 한 명도 빠짐없이 99.99도 아니고 100%? 이건 좀 열받네요. 우리 이 엄복동의 나라인데. 안되겠네. 오늘부터 1일 1 자전거 훔치기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실천을 해야겠네요. 저는 이제 애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이런 사람 보면은 저 아니에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카페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거기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이버 치지직 이제 갈 거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